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짚라인 타러 왔습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 장비를 꼼꼼하게 착용하고 짚라인 타러 지금 대기 중이에요. 저기 보이는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늘은 파랗고 들판은 푸르고 오늘 날씨가 너무 짱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주변의 경치가 너무 좋죠. 자, 이제 짚라인 타러 이제 그 3층 높이의 그 탑까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저 높이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걱정했는데요. 타고 내려올 생각에 올라가는 내내 신이 나서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올라갔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으나 직원 요원 안내에 따라 손잡이만 잘 잡고 타면 그렇게 무섭거나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코스는 총 4단계인데 요즘은 3단계로만 이제 운영을 하는가 봐요. 1단계에서 사람들 차례로 이제 보내느라 제 차례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요, 다른 분들 타고 내려가는 거 뒤에서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두근두근 막 떨리기도 하고요. 막 무섭기도 했어요. 내려갈 때 진짜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도요, 너무 좋았고요. 넓은 차밭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땅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랐어요. 코스가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타다 보니까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정말 완전 재밌게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